딴따라라란. 어? 잠깐만, 나 들어왔나요? 내가 왜 길을 또 헤매고 있지? 쭉 가다가 여기가 악내 객잔, 여긴 영호충이 있는 곳이죠? 잘못 왔어요. 온 김에 일단 영호충한테 줄 건 주고 가자. 어? 위소 보이네? 자, 이 화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영호충을 잠깐 퀘스트 해가지고 화산에다 내려놓은 다음에 어차피 화산에서 할 퀘스트도 있었으니까 그거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바로 위쪽 금륜사 위쪽 단풍이 빨갛게 물들고 이 화주가 사람을 쥐하게 만드는구나. 위의 씨처럼 이 화주는 일미지만 비취지한이 없는 게 아쉽군. 맛이 훨씬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겁나 많은 친구인데 다 주면은 영호충이 이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화산파에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오? 아, 난 일평생 양심에 위배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소. 말하자면 길다. 자, 그만하고 술이나 마시자. 앞으로 어떡할 거야? 생각 없음. 딱 그냥 철없는 애 같아. 가입을 받겠습니다. 나와 같이 강호를 떠돌면서 천하의 술들을 찾아다니지 않겠소? 좋은 생각이오. 같이 온 천하의 술들을 다 마십시다. 갑시다. 그리고 화산 뒤쪽에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가 있는데 같이 데려다 주겠다. 가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위소보는 연희갑. 이게 또 좋아요. 그리고 원래 같은 경우는 철산설련. 이것도 쓸만한데 요 상태에서는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위소보를 딴 데로 보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서 없어진 다음에 보낸 다음에 갑시다. 악내 객잔. 보냈죠? 갑시다. 따라란딴딴. 딱 그냥 철없는 애기한테 너 커서 뭐 할래? 막 그러면은 입 다무는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따라란딴딴따란딴딴. 자, 화산파에 온 이유는 뭐냐? 일단은 이쪽 뒤로 쭉 돌아와서 여기 비밀길 사과에. 자, 이곳은 뭐냐? 막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 보통 그 여성분들끼리 싸웠을 때 야, 너 사과해! 예, 그러는 바로 그 사과의 장소. 이 은밀한 새끼리 화산의 뒷산과 연결될 줄이야. 뭐가 있을까? 와보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있는데 선배님은 니시온데 사과에 나타났나요? 화산 사람인데 왜 못 오겠느냐? 화산 사람이라고요? 본 기억이 없어요. 세인들은 다 풍간 잊었을 것이다. 풍? 그렇다면 풍월... 사부님 말씀이 본파에는 풍청양 사수께서는 사숙족께서 계시다는데 바로 선배님이신가요? 풍청양이면 어떻고 다른 자면 어떠냐? 영호충은 풍사숙님을 풍사숙조님이구나. 풍사숙조님을 뵙게 되다니 무한한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검법을 펼쳐보라고 하고 제자의 검법을 한번 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 검법을 보여주고 악불구는 고지식하기 짝이 없어. 넌 본시 크게 될 제목감인데 형편없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해주면서 무공을 하나 가르쳐줘요. 초식에만 매달리면 신공을 얻었다 해도 강자 앞에선 지게 된다. 명심해라. 오악 검파에 멍청이가 많지. 검열만 외우면 고수가 된다고 착각하지만 당시 300줄을 외운들 유명한 시인이 되겠냐. 식구를 외우되 깊은 뜻까지 이해하여 창작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 초식이 없어야 진정한 고수가 된다. 초식이 없다면 안 보이는 것을 어찌 막으랴. 금방 깨우치니 똑똑하군. 검법을 전수하겠다. 독구구패가 창안한 독구구검이다. 총결식, 파검식, 파도식, 파창식, 파변식, 파삭식, 파장식, 파전식, 파기식이다. 이게 또 이제 나중에 후속작인 협객포원전에서 문제가 나와요. 독구구검의 검결 중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요런 문제 나오는데 제가 그걸 할 때 이 대사를 겁나 했는데 진짜 틀렸어요. 이 파검식 파전식 이거 진짜 방송하면서 수십 번 했는데 틀렸었어요 그때. 자, 어쨌든 이렇게 독구구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을 겁니다. 총명하신 분이라 깨우치는데 중점이 있지. 외워선 안 된다. 이렇게 독구구검을 가르쳐주고 갑니다. 말년에 검법을 전수한 제자를 두어 기쁘기 짝이 없구나. 하하하. 검법을 전수받은 걸 축하하오. 우리도 이만 갑시다. 이렇게 독구구검을 익혔는데 뺄 거예요. 허죽을 넣어야 되니까.
터죽.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금사동굴에 갔다 갈 겁니다. 이왕 온 김에 할 수 있는 퀘스트들은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금사동굴 여기. 금사동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 안쪽만 가면 돼요. 이쪽 일로 오면 이렇게 보물상자 있고 금사 비급이 나고요. 이 칼 같은 경우는 이소룡의 스테이터스가 낮은 상태로 오면은 막 뽑아보다가 실패해가지고 아 도저히 못 뽑겠다 요런 말을 하는데 스테이터스가 높은 상태로 오면은 저렇게 바로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금사 검을 획득했어요. 딴딴. 그러게요, 저도 파전에 막걸리 먹고 싶다. 막걸리와 사이다를 딱 맛깔나게 말아가지고 알밤 막걸리랑 같이 먹으면은 진짜 고소하면서 그 톡 쏘는 그 환상적인 맛이 진짜 맛있는데 그걸 이제 또 파전이랑 싹 먹으면은 아 끝내주는데. 어쨌든 용문 객잔에 왔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예, 그게 아니고 용문 객잔에 왔어요. 자, 여기는 허죽. 잠깐만, 나 영웅충 안 뺐죠? 영웅충 좀 빼고 오겠습니다. 따라단딴딴 따라단따란 따라단딴딴. 자, 이 사람이죠. 소화상 아직도 못 갔소. 소림사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나와 함께 합시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업버튼. 자, 어쨌든 허죽을 파티에 넣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허죽 데리고 뇌고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바둑을 두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하고 나면 허죽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강해져요. 굉장히 강해지는 막 그런 이벤트가 있... 아 그리고 자 진무검도 장착을 하면 이게 검을 꽉 지어야 되니까 그 검을 쥔 손이 진무르게 된다는 진무검도 한번 얻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비밀 통로가 있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는 통로가 있는데 싹 가가지고 뒤로 가면은 요렇게 진무검을 예, 진무르게 된다는 진무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도 아이템이 딱 보이죠? 여기 안쪽에도 사망보라판 막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천심해독환. 이젠 다 털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인품 수치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대충 다 처리했으니까 요렇게 갔다가 뇌고산에 갑시다. 잠깐만. 아, 성숙해 갔다가 여기를 오면서 할 걸 그랬다. 그 홍칠공 이벤트를 어차피 올 거였으면은 성숙해를 갔다 올걸 그랬나 보다. 딴딴 땅당 땅당 따라당 땅 따라당. 잠깐만. 나 길을 또 더 가야 되는데 들갔구나. 자, 여긴 해변 초가고 위로 왔어요. 밑에서 오른쪽인데 이상한 데 왔습니다. 밑에서 오른쪽이 아니고 위에서 오른쪽인데 이상한 길을 또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냥 게임 정신 놓고 하고 있다 보면은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 중원 무림에 등장하는 문파들과 막 그런 것들을 다 이 한 맵에다 때려 박아놔가지고 넓어서 어느샌가 길을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지. 자, 아까 말했다시피 위필드의 오른쪽이에요. 이 필드 말고 그 꺾이는 부분에서 나가서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성숙해 스탠 갖고 가자. 성숙해 여기 말고 자 성숙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성숙해가 이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 있죠? 여기서 홍실공을 만나러 갈 거니까 갖고 가자. 성숙해! 얼마나 성숙하면 이렇게 성숙하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까? 여기죠? 양양좌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재료를 다 모았기 때문에 다섯 가지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만들 수 있는 절세 극강 무공이 있는데 바로 항룡 18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밸런스 패치 버전을 또 다른 분들 거를 하다가 항룡 18장을 범위로 만들어 놓은 범위 기술로 만들어 놓은 막 그런 버전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불꽃이 막 퍼지니까 막 크니까 되게 멋있더라고. 자, 여기죠.
일단 홍70 이벤트부터 먼저 하자. 아 맞다, 요리 맞네. 생각해보니까 요리를 이름을 듣고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 이름 자체를 안 들었으니까. 노 선배, 냄새가 좋은데 뭘 드세요? 영양 많은 영양탕이다.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니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검정게 맛이 좋다던데 검정게인가요? 맛을 아는구나. 그렇다, 동물은 검정 고기가 제일 맛있는 법이지. 하지만 황룡이 만든 요리보다는 맛이 없구나. 그 애가 만든 옥적수가 청랑매만 생각해도 군침이 도는군 라는 말을 해요. 다음 씹시다. 다 내꺼야. 따라다단단단. 자, 다 훔치고 이 말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임사부한테 갔다 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었네. 그리고 여기, 여기서 허죽 각성 이벤트 뇌고산. 노인장, 왜 혼자서 바둑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자네도 이 진룡에게 관심이 있나? 진룡? 아 혹시 풀기 어려운 바둑판을 푸는 자에게 상품을 주는 놀이를 말하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허나 자네가 한 말과 비슷하긴 하네. 혹시 어렵나요? 이 진룡은 천사께서 3년 동안 고심한 끝에 만드신 거라 여태 깬 자가 아무도 없지. 노부도 30년 동안이나 연구했으나 소득이 없어. 선을 닦는 것도 몇십 년 동안 수련하는 것보다 인연이 있는 자가 한순간에 깨우치는 게 더 낫지. 바둑도 같은 이치야. 10살도 안 된 총명한 나이가 인류 고수를 이기는 걸 볼 수 있잖아. 이 바둑판을 깨는 게 선사님의 소망이셨네. 이걸 깨는 이가 있어 소원 이루신다면 저승에서라도 크게 기뻐할 걸세 라고 하는데, 자 자신 없으면 하지 말게. 이때 다시 말을 걸어서 도전을 하면은 허죽이 또 참전을 해요. 앞길도 막혔고 뒤도 막혔으니 진퇴양난이로군. 아 바둑판의 흰돌과 검정돌이 무리의 고수로 변하여 날 포위하는구나. 우리 편 흰색 인마는 흑색 고수들에게 포위당해서 아무리 싸워도 포위망을 뚫을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담. 운이 다했다. 천신만고 끝에 14천설 찾아다녔거늘 여기서 허무하게 죽다니 하늘의 뜻이라면 따를 수밖에 라고 하는데 너무 지금 심취했어요 바둑에. 이상하다, 형님이 위험한데 어떡하지? 옳지, 바둑판을 망가뜨려서 그 틈을 이용해서 형님을 구하자. 내가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되겠군. 석 터져 죽겠군. 스스로 흰색 돌을 자멸하게 만들다니 무슨 짓이냐. 맞지 않습니까? 보세요, 흰색 돌이 죽으니까 길이 뚫렸잖아요. 아니 오늘에서야 풀렸구나. 자멸이 곧 살 길일 줄이야. 승부에만 집착해서 모두 못 푸는 것을 소화상은 자멸을 택해서 오히려 구원의 길로 갔으니 하늘의 뜻이야. 형님을 구하려고 아무렇게나 둔 겁니다. 모든 건 하늘이 정한 운명이지. 큰 공을 세웠군. 날 따라 들어오게. 그건 동생 들어가라고 노인장이 선물 줄지도 모르잖아 라고 이렇게 그냥 대충 막 뒀을 뿐인데 이렇게 뭔가 기 같은 거를 봤습니다. 안쪽에서 하라범에게. 왜 소식이 없지? 나도 들어가 봐야겠다. 근데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바로 협객 풍운전의 그 무대가 되는 소요파 제자 소성아가 신임 장문을 배웁니다. 소승께 절하다니 가당치 않아요. 사제는 사부님의 제자요. 본파 장문이니 사형인 나도 잘 절해야 한다. 하지만 사부님이 9번 절하라 했는데 절을 올렸나. 그게 입문 절차란 걸 몰랐어요. 난 소림사 제자라서 개파할 수 없습니다. 사부님도 알고 계시다. 그래서 소림사 무공을 지우고 필생의 공력과 무공을 물려주셨지. 안 그런가? 맞아요. 본파 장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칠보지환을 자네 손에 끼워주셨지. 안 그런가? 맞아요. 하지만 난 그런 사실을 하나도 몰랐어요. 사제는 복도 많군. 나와 정춘추는 몇십 년 동안 반지를 탐냈거늘 사제는 하루 만에 사부님한테서 받았으니 말이야. 그럼 가져가세요. 소승은 반지를 갖고 싶지 않아요. 사부님이 임종 전에 남긴 유지를 어길 건가? 반지를 주면서 정춘추를 제거하라 하지 않았나? 네. 허나 전 무능하여 자신이 없어요. 한팔 장문이 됐으니 잘 됐군. 형님 전... 야 이런 허죽의 제자가 무화자라니 참 웃겨. 템털자. 어떻게 된 일이지? 누워있는 노인이 누구야? 이곳에 들어오자 한 노인이 있었는데 노인이 말하길 우린 인연이 있다면서 내 무공을 지우고 70년 동안 닦은 공력을 내게 주었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성속노계 정춘추를 죽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파는 소요파로
사부님은 나와 정춘추 두 제자를 거두셨지. 사부님은 장문이 되려면 무공이 강할 뿐 아니라 금기서화도 능해야 한다. 아, 이때부터 이런 말이 있었구나. 오, 소요파 자체가 이런 유지가 있구나. 금기서화에 능통해야 한다. 막 그런 이런 게 있구나. 학문엔 재주가 없는 정춘추는 장문이 되려고 사부님을 계곡 밑에서 떨어뜨리고 나도 다쳤지. 나쁜 자루군. 사부님은 죽음을 가장해서 현명한 자를 찾아서 장문직을 계승하고 정춘추를 없애기 위해서 바둑판을 만들었다. 오늘에서야 사부님도 염원을 이루고 돌아왔으니 장문 사제, 자네가 소유파의 배신자를 처벌해주게. 난 운이 좋았겠을 뿐 멍청한 화상이요. 하물며 개파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의 뜻이야. 중이 되지 말고 장문을 하는 게 더 좋잖아. 하지만 이분은 필생의 공력을 물려주고 돌아가셨는데 그 뜻을 어길 수 있나? 하물며 비겁한 정춘추는 죽어 마땅해. 결정한 거야, 소선배. 당장 성숙노계를 찾아와서 복수해드리겠어요. 정말 고맙네. 장문사제, 정춘추는 비겁한 자니 매사에 조심하게나. 참, 여망적이라 불리는 설신의 사제는 의술이 뛰어나니 도움을 청해보게. 반지를 보이면 명령에 따를 거야. 라고 합니다. 동생 어서 가자. 아, 금기서와 잠깐만요. 허중 내력 증가 300, 허중 무력 증가 20, 30, 그리고 경공 증가 20, 천상 육양장 습득 7보 지환 획득, 천상 육양장 획득, 소모 상공 획득. 다 좋은 무공들이에요, 이거. 예, 금은 음악, 기는 바둑, 서가 이제 서예. 그다음에 금기서 화죠. 예, 화는 그 꽃. 꽃꽂이. 화회라고 해가지고 꽃을 다루는 능력. 따라, 여기는 또 이제 의선이 있는 곳인데 설모화거. 따라단. 네, 교화 맞아요. 아, 교화래, 교양. 설모화 신이십니까? 그렇소, 자네는. 설신은 의술이 뛰어나 여망적이라 부르더군요. 아, 그림인가 보다. 예, 맞네요. 그림 맞네요. 쏘리. 그림이 맞습니다. 강호 친구들이 부셔준 말이지. 여문화 왕도 설신이를 무서워할 정도니 의술이 고명하면 알겠어요. 헌데 무슨 일로 날 하는데, 여기서는 파티에 그 허죽이 있고 허죽이 퀘스트를 클리어해야 이 친구가 들어오는데. 아, 아이템이 있나? 어디 보자. 아, 여깄다, 여깄다. 이 칠보지환 소유파 장문의 비품, 이걸 보여줘야 들어와요. 설명하자면 사부님 말씀이 의술이 고명한 자가 필요하면 당신을 찾아가라 했어요. 제가 필요하다면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데, 태도를 바꾸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건장할 게 없어요. 저쪽에 템 하나가 보이긴 하는데 얘도 파티에 누구 떨군 다음에 넣고 막 그러면 되는데. 아, 그죠? 예. 그냥 무공만 강한 게 좋은 게 아니고 뭐든 막 교양에 능통해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뭐 그런 말이죠. 자, 성숙해 갔다가 이제 음식 만들고 그 음식 가지고 항룡장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현황은 아니에요. 현황이라든가 막 스피드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 요거는 바뀐 점이 많아서 그냥 재밌게 즐기는, 무엇이 바뀌었나 막 이런 게 보면서. 자, 허죽을 안 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쓰는 동안은 천산 육양장을 끼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2250. 겁나 세죠? 아, 그러게요. 야, 근데 협객풍운전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허죽의 제자들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허죽의 유지를 이었다는 게. 나 세이브했나? 이런 애한테 지지 않겠지? 어린애 같은데 회춘하는 무공도 있나? 정춘추 칠보지환이 기억하겠지? 반지를 갖고 있다니. 난 얘 처음에 보고 머리에 약간 빨간 그 속옷 이렇게 둘러 쓴 줄 알았어. 장모님께 절해라. 소유파 장모님의 징표를 어디서 훔쳤냐? 사부님 주시면서 사문의 배신자를 제거하라더군. 절벽에 떨어졌는데 살아있다니. 제발로 죽으러 왔으니 반지를 찾을 수고를 덜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싸우게 돼요. 사부님 1초 안에 널 100번이라 죽일 수 있다. 입으로 싸우는 것도 아닌데 말이 많구나. 맞는 말이지. 호비 장무기 특별히 허죽. 허죽은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원수 갚으라고 특별히 넣었습니다. 쟤는 또 몇일 나나.
따라다란. 뒤로 가서 톡.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소요파에 내려오는 불로장춘공을 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 뭐야 이거. 얘도 또 이상한 스테이터스네. 철장. 방금 순간 봤는데 피가 만피가 2천 몇백이었어. 네, 그래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설정이. 딴따라다라단. 270 남았다. 아, 얘 내력 흡수까지 하네. 그것도 내력 흡수력이 왜 저래? 700을 흡수하네? 장난 아니다. 300. 내력 없어. 어, 근데 딱 잡았다. 타이밍 좋게 잘 잡았다. 이소룡 승급, 재혼종신법, 호비. 흑옥단속고, 허죽승급, 천상유경장 2급. 겨우 노개를 죽였군. 대업은 천하부적입니다. 소인이 죽는 날까지 주인님을 모시겠어요. 맹주자리 앉으소서. 주인님이 명령하면 불속이라 뛰어들죠. 정춘추는 제자들에게 아부만 가르쳤군. 대업의 무공을 따지자는 세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죽었어요. 각오해라. 이제 항룡 18장을 배우러 제일 강력한 단일 무공 항룡 18장 이소룡이 쓸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거를 배우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요리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임사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해변 초가를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비의 조상님들. 약간 이미지가 그러네. 똑같긴 하네. 왜 성숙해가 당문이랑 저렇게 이미지가 같지? 아니요, 이 소룡이는 못 잘라요 여기선. 네 맞아요. 야구권도 없고 자르지도 못해요. 이거는 극악 난이도 하드 패치라서. 딴따란 따라란 딴딴따라란. 다른 때였으면 이미 잘려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죠. 옥적수가 청랑매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름도 어려운 옥적수가 청랑매. 자 말을 걸면은 임사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요리를 만들 줄 아세요? 뭐지? 옥적수가 청랑매. 옥적수가 청랑매라면 도화도의 간판 요리인데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만 나름 알 수 있지. 야호!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이곳에 없군. 말하면 구해 오겠어요. 잘 듣게나. 첫째 양고기 양양자둔, 둘째 돼지 귀살, 셋째 소의 허리살, 넷째 노루다리 장태육, 다섯째는 토끼고기지. 위의 재료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돼. 재료를 구해오면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주지. 라고 하는데 이 임사부랑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쓱 가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잡은 다음에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임사부가 좋아해요. 재료를 다 구해왔구나. 당장 옥적수가 청라매를 만들어주마. 거기다가 임사부가 매력적인 게 저렇게 여성 알몸 에이프런은 들어봤는데 저렇게 우통을 벗고 저렇게 앞치마만 둘렀어요. 신기하게. 완성했군. 옥적수가 청랑매다. 가져가거라. 감사합니다. 저렇게 입으면 막 쓸려서 아프고 막 그럴텐데 참 신기해요. 따라단. 어쨌든 이거 가지고 이제 항룡 18장을 배우러 홍칠공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니까 상의 탈의 에이프런 남캐. 저게 뭘까? 저게 왜 저런 스타일을 했을까? 네, 항룡 18장을 배우면 아마 좀 방어력이 높다 싶은 그런 적들한테도 한 450 정도는 뜨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봅니다. 남정네들을 유혹한다고? 차라리 저 주방장 캐릭터를 왕룡 비슷한 그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놨으면은 인기가 많았을 텐데 가만 보면은 이 게임에서 등장하는 4명의 게임 도우미들이 전부 다 남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역캐 운영자 한 명 있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 그래가지고. 아 복장 그대로. 자 홍칠공 집에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까우는 옥적수가 청랑매를 전해주면은 최고 음식. 방금 말한 요리가 바로 이건가요? 맛 좀 보자. 쩝쩝. 그러니까 양양좌둔에 돼지기살, 소허리살과 장태육에 토육을 넣은
다섯 가지 요리인데 요리 맛이 오묘하여 같이 먹으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지. 바로 이 맛이다. 정말 탐복했어요. 음식만 보면 만살이 있는 나쁜 버릇이 있다. 난 진수성찬만 보면 오른손 검지가 움직여서 하루는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대사를 그리셨지. 과오를 벌하기 위해 오른손 검지를 잘랐다네. 아... 검지가 없어도 먹는 버릇은 고쳐지지가 않더군. 이 버릇 때문에 황룡의 꾀에 넘어와서 곽정에게 황룡 18장을 전수했지. 자네의 옥적수가 청랑매를 먹기 위해 황룡 18장을 전수할 수밖에 없겠구만. 감사합니다. 아, 지 탓을 왜 손가락 탓으로. 장포 배웠으니 좋은 일에만 쓰거라. 안 그러면 목숨을 가져가겠다. 네, 사부님. 날 사부라고 부르지 마. 넌 음식을 대접했고 난 무공을 전수했으니 서로 빚진 게 없다. 라고 항룡 18장을 드디어 장법 중에서, 그러니까 권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공을 하나 받았습니다. 2200 이소룡 전용이에요, 거기다. 따라란딴딴. 이제 이거 익히러 가야겠다. 보자. 배우는데 드는 게 200. 좋아. 금방 배우겠다. 이거는 금륜사 노땅들 좀 괴롭히면은 아마 금방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륜사 괴롭히러 갑니다. 아니면 뭐 돌아댕기면서 오악파 장문인들 좀 괴롭혀도 되고. 근데 장문인들 괴롭히는 거는 이거의 그 필요 경험치가 좀 높아지면 그때 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금륜사. 뭔가 애매하고 올릴 거 없을 때, 이럴 땐 언제나 금륜사. 자, 금륜사는 나의 안식처. 그리고 잠깐만, 이소룡이 도법은 60이구나. 오케이. 금융법왕의 한이 이해가 되네요. 자, 역시나 호비 장무기를 사용해서 흑옥단속고와 뭐 그런 것들을 제조를 합니다. 아하하하하. 여자 좋아했으면. 아, 근데 아쉽게도 아까 그 캐릭터가 역해기 때문에 할머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휴식. 그리고 그 협객풍운전에서 무화자가 허죽을 언급하는 막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허죽이란 사부님이 계셨었는데 항상 길을 못 찾았었지, 막 이런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가 무한 노가다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 항룡 18장의 요구 경험치가 지금 200인데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슬 이제 올라간다 싶을 때, 그때쯤에 다니면서 이제 각파 장문인들을 다 때려 죽이면서 경험치를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따라따라란. 자, 그리고 항룡 18장을 배웠는데 마지막 한 마리 냅두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력이 얼마나 될지. 근데 일성이면 약해요. 기대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항룡 18장. 바로 이런 스킬인데 연출 같은 게 되게 좋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스킬이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일성이라서 잘 못 씁니다. 아이고, 이상한 데 쐈네. 이상한 데 쏴버렸네. 아, 할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소설상의 홍칠공의 이미지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딱 4급까지만 올린 다음에 이제 장문인들 때려잡으러 가겠습니다. 4급. 따단딴 따라다라단. 그 소설을 읽으신 분들 중에 홍칠공의 성별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할배 맞아요? 아, 할배가 맞다고 하네.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때 읽었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할아버지가 맞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질성검진 개방소울은 뭘까. 근데 3급 승급. 그리고 이제 흑옥단속고의 개수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묘인봉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묘인봉하고 그리고 각 문파 장문인들 다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이거 하면은 4급 되겠지. 그리고 원래 이렇게 돌아댕길 때도 노가다 좀 줄이고 하려면은 허공에다가 무공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게 약간 그 바퀴 달린 신발 신고 쭉쭉 가는 막 그런 느낌 아니에요?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네, 저 친구들은 일단 저 할 거 좀 하고 4급 이 희곡단 속고랑 이런 것 좀 개수 좀 채우고 그 다음에 하려고요. 그리고 요 버전에서는 무공을 배울 수 있는 게 각 캐릭터마다 좀 허접한 거 말고 센 것들은 딱딱 정해져 있는 게 두 개인가 있는데 그것들을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암튼 묘인봉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우리 표인봉 같은 묘인봉을 쭉 올라가서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아마 묘인봉 피가 1500이었죠? 1500이라 잡을 수 있을란가? 딴 따라라라단. 지금 흑옥단 속고가 몇 개더라? 물품 흑옥단 속고가 개수가 25개 25개로 되려나? 냉얼보도 잘 끼고 있고 그리고 호비가 호가도법 19 됐고 오케이 자 잡자. 이제는 잡을 때가 됐다. 딴 호비 준비가 됐나? 가자. 가지야. 딴딴. 300 들어가네. 이거면 되겠다. 이 정도면은 두 대 그다음 약품 그다음 한 대씩 그렇게 하면 뻑이면은 야 근데 진짜 많이 단다. 흑옥 단속고 쓰고 한 대 때리고 어허 이상한 대 날렸어. 턴 하나 날려먹었고 다시 후극단 속고 딴딴 352 500 자 29 이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버티네. 이거 밸런스 조절 기가 막히겠다. 딱 999에서 두 대 맞고 버틸 수 있게끔 조절을 아주 긴장감 넘치게 잘 만드셨네. 요렇게 드디어 호비가 끝났고 호비를 떨굴 수 있게 됐습니다. 무공이 강하니 부친도 안심할 거다. 어서 날 죽여서 원한을 갚아라. 가자. 난 이미 원한을 갚았다. 그래야 내 형님이지. 가기 전에 냉월보도와 이 책을 가져와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해 줄 거다. 냉월보도 비호외전 야호 비호외전을 찾았다 라고 비호외전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냉월보도 막 이런 거 줬는데 우리 호비가 잘 되라고 저렇게 아이템을 줬지만 이제 호비 빠이 잘가. 호비는 더이상 이제 볼거리가 없습니다. 호가독법만 딱 10성 찍으면은 끝인 녀석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각 문파를 깨부수러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태산파는 잡았었죠? 잡았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